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 본 적 있나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시 읽기. 이 첫 번째 문장,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조건문이죠. 그때의 후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정권일 때 후권보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만약에 이로부터 지금 님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건 껑껑단정의 오류가 되는 거죠. 껑껑단정은 조건문이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전권이 참이라고 단정하거나 혹은 후권이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가리켜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 본 적 있나요? 보통 연애할 때 이런 경험을 하죠.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은 너무나 찬란한 존재예요.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하찮고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저 별과 같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저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혹은 지금은 내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지만 어느 날 질려서 나를 역겨워하며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너무나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위태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너무나 슬프겠지만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야겠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서 영면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려야겠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고 할지라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이토록 부족한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다. 뭐 좀 시가 와 닿나요? 자, 이렇게 진달래꽃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조건문으로 보면 더 이상 이 시는 흔한 이별시가 아니게 돼요. 사실 이별시라고 보면 너무 별거 없죠. 과연 21세기에 배울 만한 시인가도 의심스럽고요. 상대방이 아니 너 역겨워 퇴! 하고 가면 아니 막 욕하고 난리를 피우진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아, 이별하는 상황이지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꽃 뿌리고 죽어도 눈물 안 흘리고 이런 게 이별의 정한 슬픔 애절함을 굳게 참고 견디는 한국적 전통의 유교적 여성상 어쩌구 저쩌구 라고 나옵니다. 이런 걸 요즘 시대에 배워서 어디다 쓰죠? 만약 진달래꽃의 내용이 그런 낯디 낡은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 시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가 행복에 절정이 있을 때 누구나 겪게 되는 불안, 그런 보편적 정서로 이해된다면 1922년에 발표된 이 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난 후에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게 되죠. 많은 것들이 변할 테지만 인간의 보편적 정서와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좀 이해가 되었나요? 만약 이해가 안 되었다면 아직 깊은 사랑을 못 해보신 분일 겁니다. 시험 합격한 후에 이런 깊은 사랑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강의는 메가로스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